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오늘은 저기 SAT GRE Sentence Completion 두 번째를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ET라고 돼 있죠? 유형 문제예요. 유형 1-2의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로는 SAT 문제고 다섯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별표 두 개를 해놨죠.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는 문제죠. 아, Johnson's writing is considered. 존슨의 글은 considered 간주된다. A and B예요. 아, 이렇게 등위 구조가 돼 있으면 A와 B는 대체로 비슷한 뜻이 나오는 거죠. Because 근데 어떤 비슷한 뜻이 나올지는 다른 원인을 봐야죠. Because it is filled with 가득 차 있는 거예요. Obscure references and baffling, 곤혹스러운 digression, 옆길로 새는 것들이죠. Obscure, 우리가 뭐, obscure라고 그러죠. Obscure, 모호한이라 그러는데, 이 단어도 좀 모호한 그런 것으로 외우고 있는 경우도 괜찮은데, 이 단어는 뒤에 screw가 중요한 뜻이에요. screw, cover란 뜻이죠. 커버가 덮여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뭐에는 커버가 덮여 있으면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babbling, 곤혹스러운 옆길로 새는 것이죠. digression. 그게 알수 없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도 알수 없으니까 뭐 모호하다든가 뭐 그런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논리 구조를 따지면은 논리 구조는 어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유사어휘라 그랬죠? 지금은 A and B로 유사한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사한 단어들이. 다만, 유사한 단어들도 쉬운 게 아니죠. 유사어휘 첫 번째 거, arcane이라고 돼 있는데, 불가사의한, 애매한, 알수 없는, 신비로운 뜻인데, 이거 ARC로 시작되죠. ARC. ARC나 ARK. 이거 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스 아크, 언약궤, 뭐, The Ark of Promise, 궤에다 넣어둔 거죠.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큰 거고요. 조그만 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궤에 넣어둔 거예요. 신비로운 내용이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다 넣어뒀기 때문에 남이 볼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abstruse 이렇게 돼 있는데 abs는 벗어났다는 away 뜻이고요. 여기서는 true there. 스펠링은 불어와 뭐 영어로 가면서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나 여러분이 true there를 기억해요. 그래서 truth 발음도 abstruse, truth의 강세가 오는 거죠. 그래서 true there. through there 뒤에는 to push 밀고 나간 거죠. 문제나 문제 사상이 심오한 그런 뜻인데 너무 멀리 밀고 나간 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깊이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멀리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abstruse는 심오한 이런 뜻인 거죠. 그다음 recondite가 나오는데 recondite 이 단어도 뭐 비슷한 단어들이죠. 심오한, 난해한. 전부 다 비슷한 단어인데 이걸 recondite은 여기서 lean은 back, 뒤로인 거고요. 커는 함께고요. dite. 내래가 이제 과거분사가 되면서 dite가 된 건데 내래. 뒤에다가 함께 놔둔 거예요. 뒤에 감춰둔 거죠. 함께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알려진 거 아니에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뒤에다 감춰놨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 다음 에소테릭도 이것도 심오한 난해한 그러는데 또는 뭐 이게 교양부유 등이 비전의 비밀의 은밀한 그런 뜻인데요. 아 그리스어로 에소는 위딘이에요. 에소테로 에로 테로 이렇게 붙으면 이거 비교급이 된 거예요. 더 안에다 둔 거예요. 아, 무리의 비전을 자기 집방 뒤쪽에다가 잔뜩 뒤 안쪽, 더 안쪽에다가 감춰두는 거죠. 아, 그래서 난해한, 은밀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bscure인데,
여기서 없으는 어부는 in the way, 거기란 뜻이에요. 거기. 거기에 스큐러스가 카버에 카버가 덮여 있는 거예요. 카버가 덮여 있으면 알 수가 없죠. 카버를 떼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모호한 불분명한. 그럼 눈에 띄지도 않죠. 카버를 덮여 놨으니까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밑에 보면 reference 말 없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baffling 당혹스럽게 하는 digression 일탈 여담이죠. Ingenious는 순진한, 솔직한, didactic, 교훈적인이고요. Lucid 있고요. Definitive, 결정적인, 범위로 확정해졌다는 거죠. Definite, 명확한. Concise는 간결한, 간명한이라는 뜻인데, Con은 함께란 뜻도 되고요. 완전이란 뜻도 되고, Cadere, Cadere, 이거 to cut이에요. 자른 거. Decide, 뭐, 이런 거 있죠. Decide, side, 자르는 거예요. 가야되래 특허 자른 거죠. 컨사이스 왕창 자른 거니 간결하죠. 왕창 자르니까 간결해요. 문지를 올라가 보죠. 아무튼 전승의 글은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A번 deceiving 속이는 거 순진한 거 반대말이죠. B번 arcane 괴에 넣어둔 거 abstruse죠. abstruse 이거 abstruse인데 trudere 트루드는 널 멀리 밀고 나간 거죠. 난해한 거고 심원한 거죠. 비슷해요. 스페어 남는 거 여분 다이덱틱 가리키는 거 연관성이 별로 없죠. 루시드 명료하고 데피니티브 분명한 거죠.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위에 좌우지간 뭐 모호한이란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분명한 거하고 맞지가 않죠. 모호하기 때문에 분명하다 이거 안 되는 거야. 2번 concise 간결하다. esoteric 안쪽에다 더 안쪽에다 넣었다 심어놓은 거죠. 아 이것도 비슷한 말이긴 어렵네요. B번이 답이긴 해. 괴에 넣어둔 난해한 앱 그다음에 abstruse 그랬죠. abstruse trudere 밀고 나간 거죠. 심오하고 난해하고 심해하고 애매하고 심원하고 뭐 그런 뜻인 게요. 존슨의 글은 난해하고 심오한 것으로 간주된다. 알수 없는 obscure, scurare, scurus죠. 커버를 덮어 씌운 글들, 단혹스럽게 옆으로 엇나가는 글들 이런 걸로 잔뜩 있기 때문에 B번이 답인 거죠. 조금 어렵죠. 여러분이 유사한 단어, arcane abstruse가 유사한다는 것만 알면 사실 이걸 답으로 고를 수는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뭐. 단어들이 조금 어렵죠. 이 정도는 근데 미국에서 대학교 가려면 이 정도 고등학교 단어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죠. 쭉 내려가서 2번으로 가보죠. 1-3 유형이에요. 그리고 SAT고 6번 문제인데 그리 어렵진 않아요. 별표 하나 정도 해놨는데 닉네임드 별명이 컨택트 렌즈예요. 딱 컨택트 렌즈는 아니지만 따옴표를 해놨다는 건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컨택스 렌즈라는 별명이 있는 The device, 그 장치, installed in the Hubble telescope, 허블 망원경에 붙어 있는 장치는 successful, 성공적으로 explore vision, 그의 결함이 있는 vision, 시각을 The result of a faulty mirror, 잘못된 거울의 결과, 이 결과를 그릇된 비전, 그릇된 모습이죠. 이것을 근데 컨택트 렌즈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컨택트는 시력을 교정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망원경의 시력도 그릇된 시력, 잘못된 시력을 시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even corrected가 답이 되는 거죠. 다른 단어 뭐 보이다, 발생시키다, 면밀히 조사하다, accentuate 강조하다 이런 건 아니죠. 이건 논리 구조를 보면 역시 상식에 해당하는 거야. 컨택트 렌즈를 보고, 컨택트 렌즈는 결함 있는 시력을 보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답을 A번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다지 어렵진 않죠? 그 다음, 1-3 유형의 두 번째 문인 거죠. 이것도, 아까는 논리 구조도 상식이라 그랬는데, 이건 논리 구조는 동물 생태학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메일 그린 애널 리저드, 아, 도마뱀이에요. 어쨌거나, 뭐, 도마뱀이든 아니면 뭐, 비슷한 놈이겠죠. 뷰즈 히스 테리토리, 자기의 세력권이라고 그러죠. 이 세력권을 as, 세력권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신성불가침, 남이 침범하는 걸 그냥 듣지 않죠. Open instigate. 아, 이는 안쪽으로 그리고 스터게이츠, 스틱 아래 찌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면 찔러서 가만히 있는 놈을 퍽퍽 찔러서 싸움을 하는 거죠. 찔러갖고 컨프론테이션 대결을 하는 거죠. Any male of his species, 자기 종의 어떠한 수컷에도 may wander, 돌아다니다가 is boundary, 자기 영역 내로 들어오는 놈인 거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침으로 여기고 싸우겠죠. 답은 D번이네요. In은 낫대드시고 바이오, 바이오레이트 아시죠? 침범 불가능한 거죠.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 답이 D번이겠네요. A번, dissipate. 단어가 좀 어렵죠? B번, circuitous. 이거는 뭐, 이거는 애드루는 우회적인데, 이건 외우기 쉬워요. circle, 원이죠. 원을 그리는 거, 원만하고 애드리고 우회적인 거죠. C번, unparalleled. 유례가 없다. 이런 얘기죠. 유례 없는 이런 뜻이고요. mandate, 명령 위임받은 거죠. 이번 디서페이트라는 단어는 알아보기로 하죠. 테러토리 터스세권 인스터게이트 이거 사건을 유발하다, 조장하다, 부추기다인데 인프라스 스티가레 스티가레는 스틱 찌르는 거예요. 막대를 쿡쿡 찌르는 거. 찔러서 유발하고 선동하는 거죠. 인바이오레이트 아시죠? 거기서 나온 언패럴드. 자, 디서페이트가 나오는데요. 디스는 떨어진 거고요. 스파레, 스파레가 던지다라는 뜻이. 여기저기 던지는 거죠. 자산을, 돈을 술집 가서 뭐 어디 가가지고 막 던져버리는 거죠. 여기저기 던져버리는 거. 구름이 흩어지는 것도 되지만, 우선 여기저기 던져버리는 데서 탕진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건 답이 D번이고 동물 생태학이라는 그런 논리를 조금 알아야 되긴 안 알아긴. 알아야 하는 문제이긴 하죠. 그 다음, 1-3-3의 세 번째 문제, 1-3용의 세 번째 문제라는 건데, 이거 GRE 문제죠. GRE 문제는 대학원 갈때 보는 문제니까 더 어렵다고 봐야죠. 뭐,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GRE 문제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에 해당하는 점. Salinger's Catcher in the Rye. 이거 호밀밭의 파스쿠냐는 유명한 책이죠. Having become a manifesto. 이게 뭐 manifesto 선언서예요. Psychopath. 요즘 뭐 여러분은 뭐 사이코패스 얘기 많이 듣대요. Potential miscreant. Cred 믿지 않는 것. 불신자. 악한 이런 거죠. Is viewed by many high school administrator. 고등학교의 많은 행정관들, 교육관들인 거죠. As too 뭐뭐하다고, to be suitable for teenagers, 10대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이게 소설이죠. 소설이 너무나 뭐하다 이런 얘기죠. A번 austere 검소한, insipid 이는 나트의 뜻이고, sipid, sapid 맛있다는 뜻인데 이니 맛없는 아니고요. provocative 프로 앞으로 복화하시죠 복화. 어휘,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앞으로 소리를 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errant가 나오는데, 이 알랄라 나와 있죠, 여러분? 에러를 한 거죠. 길을 잘못 들은 거죠. progressive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자, 대충 봐도 여러분이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게, psychopath하고 관련돼 있어요. 사이코패스하고. 그러니 C번 아니면 D번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GRE 문제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논리구조는 배경 지식을 알면 미국 애들 기준에서 대학원들 갈때 호밀밭의 파스꾼 정도는 다 읽었겠죠.
참고로 보면 배경지식에 홀든 코빌드가 태아쿠의 2일간의 이야기로 성에 눈떠가는 소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1951년이죠. 당시로서는 성적으로 지나치게 도발적이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C번 아니면 D번인데, 이게 도발적인 걸 알면 C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런데 aberrant, error, 길, error, 길을 잘못 벗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어휘를 한번 볼까요? 사이코패스,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많이 하죠. 정신병자. 우리가 사이키델릭 그럴 때 사이크, 그리스어로 사이키는 소울, 영혼이란 뜻이고요. 페이소스라고도 하고 페이소스 그러죠. 진한 페이소스가 뭐 깃들인 그런 페이소는 필리인데 이 페이소스는 아픔이라는 뜻도 돼요. 영혼이 아픈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다음에 매니페스토 선언서 성명서 미스크리언트 악한 이단자라는 뜻인데 미스나 디스 잘못이에요. 나트의 뜻이요. 크레드 신조 아시죠? 크레드 CRED 크레데레 to believe 믿다는 뜻이에요. 여기 알자가 잘못 들어갔네요. to believe 믿다는 뜻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provocative는 기분, 성적 욕망을 자극한다, 도발한다. 또는 뭐 어떤 야한 옷이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아무튼 프로는 앞이고요. 프로는 폴스고요. 보케로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투컬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앞으로 나오게 외치는 데서 앞으로 성적 욕망이 자극하는 거 앞으로 나오죠. 뭐가 자극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aberrant 정도 상계를 벗어난인데 ab는 away고요. ab는 그 다음에 error는 error 우리 아시죠? error stray 벗어나는 거예요. 정상 길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제대로 잡으면 돼서 벗어나는 게 에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sipid 이는 나트의 뜻이고요. 라틴어로 sapidus 그러면 이게 맛이 좋으니란 뜻인데 영어로도 sapid는 맛있다는 뜻이에요. austere 엄한 이런 뜻인데 이거는 원래 그리스어로 austeros 그 라틴어로 가서 austeros 그다 시비어의 뜻인 거예요. 뭐 어원이 단어하고 똑같을 때는 별로 외우는데 도움이 사실 안 돼요. 아무튼 이 문제를 다시 올라가 보면요. 소설 작품은 작품이 빗나갔다는 건 아니죠. 상계를 벗어났다. 그리고 10대 청소년하고 연관되는 거는 프로버커티브 성적인 면에서 너무 자극적이다, 도발적이다. 이게 적합한 거예요. 그렇지만, 10대 청소년도 엇나가다. 잘못됐다. 비정상이다. 뭐 이러다 보면 상계를 벗어났다. 그래서 aberrant로 답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배경 지식을 안다면 소설이다. 그러면 도발적이다. 10대에게 도발적인 소설. 너무 도발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C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는데, GRE 문제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